그 수장님은 지조원으로 인사하고 있거든요. 맡아주시겠습니까? 딴 거 없이 그냥 인사만 하면 됩니다. 중에 아, 좋아요, 좋아요. 세상에.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재원아, 나 광물 판매하고 싶은데 어디서 팔아야 돼? 어, 자이 누나 있다. 자이 누나한테 팔면 돼. 말 무시하는데? 너, 야. 내가 대 아이돌께 말 거는 거 한번 볼래? 어? 네, 안녕하세요. 내가 받아줄게. 안녕하세요. 내가 하는 거 잘 봐. 어어. 내가 말거기의 장인 말장 김재원이야. 여기 빙빙이 형한테 말 걸어줘. 안녕하세요. 저희 재원이가 말걸기 장인이라서 말걸기 보여주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재원이. 어, 정말 말 잘 거신다. 빙빙님 뭐 하고 있으셨어요? 빙빙님은 혹시 근처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여기 현재? 그래도 빙빙님이 저희 중에서 제일 인싸 아닐까요? 저 요즘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련아! 아련아! 아련하네. 죄송한데 친구 있는 척 말고 친구 있는지 물어본 건데. 예나언니! 예나언니! 언니! 언니! 언니 내가 친구 소개시켜줄게. 여기 김재원님이랑 완아나님이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민님이 베스트 프렌드라고 했는데 맞나요? 아닌데요? 아? 뭐야? 빅민님. 언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희는 지금 말 걸기 연습하다가 빅민님께 말 걸고 지금 처음 본 사람한테 말을 못 걸어가지고 둘 다 지금 야야야야야 시무룩매요. 저희 친하게 지내요. 세상에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저희 이제 말 걸어요? 어, 그럼 우리끼리는 그렇게 합시다. 저희끼리는 헐 안녕하세요. 헐은 왜 붙는 거야? 헐 있어요. 왜냐면은 헐로 불러 세우는 거야. 헐 재원님 안녕하세요. 헐. 야후꾸러기 있었었는데 야후꾸러기 와. 헐크루 헐단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인사만 하는 동아리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인사동아리 좋은데요? 인사동아리 인사동아리 지존이다 진짜. 그러니까 지존? 크루장한테만 지존 붙이도록 하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를 많이 한 사람이 크루장 되기. 어려운데요 그건 좀? 헐 더빙 레이디님 안녕하세요. 근데 맞아, 죄송한데요. 맞아.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 최근... I요. 저도 I요. 저도 I요. 최근에 검사했는데 INTP 나왔어. 그럼 수장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없을 것 같긴 한데. 안녕하세요. 기호몽님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ENFP요. 저희 수장이 되어주세요. 살았다. 와, 저희 수장 됐다 수장. 저희 인사 동아리 헐단 만들었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면은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헐 하면서. 저희가 다 I 성향이라 수장을 서로 미루다가 E 성향을 찾기로 했거든요. 저희 대장님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할게요. 저 사람한테 말을 걸어보자. 안녕하세요. 아 뭐야? 아 뭐야? 뭐야라뇨? 저희가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가입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희 있어가지고 동아리. 아, 뭐 하는지는 물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죄송한데 그 저희 동아리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어떡해? 잠깐만. 어떻게 인사하지? 야, 잠깐만. 야, 이거 나이잖아. 말을 맞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동시에 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은 오케이. 형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니. 하나 둘 셋은 먼저 한적 있잖아. 잠깐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헐단 완하나 김재원입니다. 저희 헐단은 2분 전에 만들어졌고요. 악놀2에서 서로 인사하는 문화를 갖고자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길드원들끼리 만나면 헐 하고 인사를 하기로 한 인사 동아리입니다. 와, 그럼 저도 인사하면 되나요? 저희 들어오시면은 동아리 원한테 헐 하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헐. 리파님은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뭘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똑바로 제대로 대답해야 돼. 일로와. 아니, 목소리가 이잖아 일단은. 네. 아이면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내적 목소리가 나는데 바깥으로 나오는 이게 퍼져나가는 소리 아닐까? 이로 확장한다. 이로가. 정답은 하나, 둘, 셋, 이. 진짜 이라고 확신하세요? 잠깐만. 진짜 아이면은 저런 질문을 역으로 하지 않아. 뭔가 짓궂은 장난 칠 수 있는 거는 이 성향이라서 그런 거야. 하나, 둘, 셋, 네 그대로. 맞아요. 이 맞아요. 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용 끌어내려. 안 돼. 우리 릴파 우리 크루의 대장이라서 안 돼. 나도 거기 들어갈래. 헐단 버리고. 아 이봐. 리파님 그냥 지나가다가 헐 하고 그 수장님은 지조원으로 인사하고 있거든요. 맡아주시겠습니까? 딴 거 없이 그냥 인사만 하면 됩니다. 중에. 아 좋아요. 세상에. 알겠습니다. 나도 다시 여기. 뭐야?
쟤도 끼고 싶은가 봐. 그쪽 동아리에 이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혹시 저도 당장. 좀. 아, 우리는 완전. 저희가 이제부터 기준이 깐깐해져가지고요. 자, 우리는 이게 막 받아주는 그런 동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사성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한 명씩 인사를 바르게 해보세요. 인사 톤과 목소리를 들어보고 우리가 그 결정을 할 겁니다. 헐. 이 형이 확실히 나이대가 있어서 그런지 그 옛날 야후 꾸러기 배틀장 시절이 생각이 나긴 한다. 오케이 합격 다음. 헐. 괜찮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합격. 뭐야 자 아니 어떻게 안 된다니까. 아니 우리 인사성 인사를 들어야지. 우선 야 내 헐부터 들어봐. 어 오케이. 헐. 아니 너무 완벽한데? 맞아 완벽한데? 난 기준치에 해당하지 못해. 나. 아니야 개쩔어. 헐도 그 매도 톤이라는 게 있어. 근데 매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너브 씨 반장님께 인사해보세요. 저한테 헐 해주세요. 헐! 여기만 생각해.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 그 악놀 2 나무위키 정리하시는 분 있으면 저희 조직도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너브님 헐은 방금 제가 아이돌이니까 뭔가 아이돌을 봤을 때 나오는 감탄사처럼 굉장히 좋은 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나도 좋더라 어쩐지. 아니 왜냐면 저희 집단 룰을 알려드릴게요. 헐 이렇게 크론들끼리 인사를 하고 수장한테는 지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존은 어디서 나온 거죠? 얘 머리요. 이거 지존이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존만 빼주시면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제발 지존만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지존은 리파님께 하는 건데 리파님께 지존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러블링. 진짜 지존이다. 그쵸. 신세대 아이돌과 옛날 유행어인 지존은 어울리지 않죠. 그런가? 요번엔 지금 트렌드 세터인데. 그러면 어. 오케이 지존 그거 한번 테스트해 받아보겠습니다. 와나나니 먼저. 저를 이렇게 만났어요 지나가다가. 헐. 지존! 딱 이게 단결하게. 아 그렇지. 그럼 바로 가야 돼. 뒤도 돌아보면 안 돼. 어. 지존. 아 뭐야? 너 과해. 다음 자이 누나. 들어왔잖아. 들어왔으면 해야지. 아니 리파님께 하는 거니까. 아니 우리 다 했잖아. 우리 보고 하라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은 자이야 너블 하는 거 보고 네가 마지막에 해줘. 지나가는 길. 잠깐만. 지존. 자이누나 잘인가? 제 극 아이야. 자 진행하겠습니다. 두두두. 헐. 지존?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치사한 거 아니야? 여주인공 돌아보듯이 찰랑 지존? 이거는 조금 반칙 아닌가요? 그럼 우리도. 대파 잠깐 기망아봐. 아 개새끼들아. 아니 왜? 이것도 매도 일종인가? 이것도 매도 일종인가?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존. 매도 감사합니다. 헐. 다음에도 부탁드립니다. 야 이제 우리 집단은 커질 수밖에 성장했어. 없어. 내가 보기에는 견제일까지 부두목을 안 쳐버리자 그냥. 그러자. 그래서 3 우리는